드디어 올 것이 왔다. 떴다 하면 관심 집중. 그 재주로 말하자면 따라올 동물이 없는데. 육중한 다리, 헐럭이는 귀. 오. 초식 동물 중 최강의 몸집을 자랑하는 동물. 그 이름은 바로 코끼리. 동물이라고 얕보지 마라. 코끼리에게도 감정은 있었으니 사랑 때문에 방황하고 사랑 때문에 좌절. 오직 주주클럽에서 만날 수 있는 코끼리판 멜로드라마. 꼬마 코끼리 팬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최고라는 코끼리를 만나기 위해 동물원을 찾았는데 역시 소문들은 사람들 모여들기 시작하고. 주인공이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관객들. 기대 속에 드디어 코끼리 등장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화려한 쇼쇼쇼. 코끼리의 매력에 푹 빠진 관중.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보지만 아유,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프시겠어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 기세 등등 위풍당당 코끼리의 오두마리 댄. 나는 안 되는 게 어딨니? 공연 경력 15년 이상, 실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코끼리의 막내 팸. 힘차게 던져보지만 영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막내 팸.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막내 그뿐만이 아니다. 결국 공연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버린 템. 도대체 무슨 영웅인지 지켜보는 관객들은 답답하기만 한데 아무리 달래고 얼러도 꼼짝도 하지 않고 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겨우 일어나나 했더니 갑자기 공연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막내 템. 갑작스러운 공연 중단에 관객들은 그저 어이가 없을 뿐 무슨 일인지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가 보는데. 템, 너 왜 그랬어? 다행히 건강에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템의 행동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다음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코끼리의 훈련은 계속된다. 일찍부터 나와 가볍게 몸부터 푸는 대장 템. 이쯤이야 식은죽 먹기보다 쉽단 말씀. 아싸. 그런데 막내 템은 또 저러고 있다. 연습 거부는 물론 부쩍 꾀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날 좀 내버려 둬요. 만삭 다 귀찮단 말이에요. 아! 팬은 안 해요. 팬 못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선가 솔솔 풍겨오는 심상치 않은 냄새? 아니 템, 너 또 사고 친 거? 정말 이 녀석 가지가지 한다. 바로 현장에서 적발. 오이, 야! 인내야 하는 조련사 속도 속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 결국 막내 템 완전 삐쳤다. 금방 화나요. 금방 화나요 걔네. 화난 거야 지금? 네.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니 진짜 화가 나긴 났나 보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순 없다. 조련사 혼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며 데리고 나오긴 하는데. 이 녀석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나 보다. 아유, 이렇게 잘할 걸 왜 그렇게 속을 썩였을까? 템이 잠잠해지자 한결 마음이 놓인 조련사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막내 템.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조용히 넘어가질 않는다. 아이고, 아니 그래갖고 어디 말릴 수나 있겠어요? 아니 요즘 연습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먹을 것만 계속 훔쳐 먹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음식에 대한 집착. 템의 문제는 꾀병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뒤 10년 된 어른 코끼리가 예쁘게 단장을 하며 손님 맞을 채비에 갑니다. 코끼리를 가까이에서 보는 친구들은 신기하며 열심 탄성을 질러대는데 이렇게 대장 댐과 다른 코끼리가 나가 있는 동안 템이
또 뭔가 사고나 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미동 없이 뒤돌아 서는 막내 템. 수상하다, 수상해. 어이, 뭘 봐요? 순간 풀을 이용해 목줄을 잡아 돌리는 템. 설마 그걸 풀겠다는 건 아니지? 하지만 풀렸다! 정말 쉽게 풀려버리는 목줄. 한두 번 해본 소식은 아닌데. 그리고 어디론가 자리를 옮기는 막내 템. 어딜 가는 걸까요? 아니, 여기는 대장 댐의 자리? 게다가 아예 내 자리라는 듯 풀썩 자리 잡고 앉아버리는 템. 이때 마침 대장 댐이 우리로 돌아오고 뭔데도 내 자리에 똑같이 찾아오고 이런 거야, 너? 절로 안 가? 아니, 난 그게 아니야. 아이, 조그만 게 건방이. 아, 좀 가, 가, 절로 가. 전처럼 자리를 떼지 못하는 막내 템. 이게 쫓겨나고 마는데. 템이 이 친구가 저희 코끼리들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코끼리거든요. 그래서 템도 다른 암컷들하고 똑같이 템한테 좀 반했나 봐요. 아니, 막내 템이 대장에게 반했다? 그러고 보니 템 녀석 마구잡이로 사고를 치다가도 대장 템만 나타났다면 몸이 굳었던 것 같기도 하고, 차마 다가가지는 못하고 틈만 나면 다른 코끼리와 친한 대장을 훔쳐보는가 하면 유난히 대장 앞에서는 연습도 안 하고 꾀병을 부리나 싶었더니 템이 정말 사랑에 빠지긴 했나 보다. 대장이 우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괜한 조련사를 졸라대는 막내 템. 돌아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애틋한 막내 템의 첫사랑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막내 템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네가 걔라며? 야, 왜 자꾸 우리 신랑 앞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게. 앞으로 조심해. 템이 젊으니까 경계하는 거죠. 내 오빠를 사랑할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속상해 죽겠는데. 빨리 앉혀. 언니 빨리 와. 템의 속도 모르고 오붓하게 식사를 시작하는 댐 부부. 이것도 좀 먹어봐요. 그런데 이때 내 사전에 보기란 없다. 막내 템 어느새 겁도 없이 댐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순간 심기 불편해진 대장 댐. 야야, 저리 가, 너. 주저없이 템을 밀어내버리는데. 어머, 가슴 아프다. 코끼리 맛있게 먹고 있는데 템이 와서 방해하니까 댐이 화난 거죠. 야, 좀 봐줄들이 안 되겠네.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템 오빠 미워. 막내 템 이번엔 정말 제대로 거절당했다. 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 템에게 템은 가까이 하긴 먼 코끼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아프다. 사랑이 이렇게 아픈 건 줄 알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말 것을. 괴로워하는 템을 보니 심란해진다. 그래서 첫사랑에 제대로 상처받은 템을 위해 조련사들이 나섰다. 사고 쳐도 좋다. 예전에 그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와다오. 회의 결과가 궁금한데. 아, 템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특별 간식 주려고요. 아하, 템을 위한 특별 간식 제주에 들어가고. 먼저 잘 마른 지폐. 오, 코끼리가 최고로 좋아한다는 과일까지. 와, 드디어 완성됐다. 사랑이 듬뿍 담긴 과일 상단 케이크. 아니, 저런 더운이 오빠, 이거 정말 나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 정말 최고다, 최고.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남자 별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템 좀 크면 내가 진짜 멋진 오빠 소식해줄게. 완전 감동받았어. 여기서 끝이 아니다. 뭔가를 만드는 조련사들의 손놀림이 분주해지고 템을 위한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막내 템만을 위한 의상 완성. 옷이 날개를 뜬다. 오, 샤시한데? 오, 예뻐요. 며칠 뒤 다시 찾은 동물원.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혜미 요즘에 공연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요. 좀 사랑의 아픔을 겪어서인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대화이팅! 사실인지 확인 들어갑니다. 일단 씩씩하게 입장하는 텐 발견. 정말 텐 맞아? 마음껏 개인기를 선보이는데 야, 그새 많이 듬직해졌다 텐. 사랑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법. 비록 사랑 때문에 방황하고 아파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크면 댄보다 더 멋진 코끼리도 만날 수 있을 거야. 텐! 파이팅!